피가트라 캠핑이 완성되었어. 자, 저희는 아까 방전에 실패했고요. 제가 블로그를 보고서 오륙도 방파제 쪽으로 왔는데 텐트는 안 되고 차박은 가능한데 취사가 안 된대요. 네. 블로그에서는 여기 뭐 불멍도 하고 뭐 취사도 하고 다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안 된대요. 카메라가 찍고 있대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계획을 다시 짜야 되거든요. 약도 신방 쪽 가봐. 엄청 멀. 그래도 한 시간인데. 가보겠습니다. 급 차렸어. 큰일 났다. 시간이 일찍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늦어졌다. 겹시다 찾았어요. 이렇게 캠핑할 때 찾아보고 갔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노인도 가면 여기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야 이런서 알바도 시작하면 되지. 너무 편하지. 노인도가 진짜 편해. 사람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잠잘 때도 있잖아. 더 잘 자. 유인도는 발소리, 차소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무인도는 대신에 뱃소리. 배에서 사람들이 멈춰서 나올까봐. 일반 섬이나 사람들이 살다가 안 산 섬 이런 데는 배들이 오가는 길이어서 깨 자다가. 근데 진짜 무인도에서 뱃소리나 그럼 진짜 깨야 되긴 해요. 그 진짜 사람 오는 것 같은. 오 이쁘다. 오. 야 얼었다. 야 바다 아니야? 얼었어. 우와 바다가 염도 때문에 잘 안 오는 걸로 아는데. 우와 진짜 신기하네. 부산에 여기가 그 동선 방파제라는 곳인데요. 산불 초소가 있는 곳은 불을 못 핀다고 하네요. 따로 캠핑금지, 취사금지가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 초소가 있기 때문에 불을 피우는 것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륙도 안 되고요. 동선 방파제 쪽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날씨가 역대급 이번 연도에서 가장 춥다는 그런 날씨인데 지금이 오후 3시 27분인데 딱 0도예요. 뭐 체감온도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바람은 좀 불고 있고 확실히 춥기는 공기 자체가 춥기는 너무 추운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항으로 왔어요. 방파제는 사실 취사가 금지되는 법은 없어요. 법으로는 그게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낚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고 안에는 접근 금지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따로 뭐 캠핑이 안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동선 방파제 쪽에 여기서 캠핑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곳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안 된다는 건 법적으로 없다고 하니까 뭐 내가 불멍을 할 거기 때문에 나무를 태운다 이렇게 해서 119에 제가 전화를 해놓을게요. 확실하게 우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막은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또 모르는 거니까 동선동 201-25요 네 저희가 이쪽에 연기
이번 세울 수 있다고 기록 남겨두겠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신고까지 완료! 아싸! 된다, 이제! 신고까지 완료했어! 지금 차를 그럼 어디다 대볼까? 기분이 좋아, 좋아! 자, 저희는 아까 방조제 실패했고요. 오륙도 실패했고요. 여기 성공했습니다. 어디다가 대볼까나, 차를. 우리 나무 두 통 사왔거든! 저번에 너무 추웠어. 저번에 아침에 조금 춥더라고요. 자, 여러분, 텐트를 치러 가볼까요? 너무 추워. 지금 추워, 추워, 추워. 체감온도 완전, 체감온도 마이너스 10도. 누가 여기다가 소금을 뿌렸어? 뭐야? 누가 여기다가 다리 뱉었니? 누가 여기 양치질 했어? 세상 꼬인 게 제일 싫더라. 이게 원래 그 인디언 피텐트인데 살다가 한번 씌워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손이 잘 안 움직였어요. 너무 추워요. 공기도 잘 통하고 완벽해요. 바람이 조금 불긴 하지만 내 차는 버틸 수 있어. 넌 렉스턴 스포츠 칼이니까 말이야. 아, 손이 얼었어. 제 유튜브 제목은 노숙이 될 거예요. 누가 봐도 노숙 같으니까. 진짜 얼굴 얼었어요. 얼굴 추워 지금. 얼굴 얼었어. 떨어뜨릴 뻔했다. 삐뚤빼뚤 하지마. 이 정도면 완벽해요. 꽤나 있어 보이죠? 꽤나 있어 보이게 완성. 너무 추워. 야, 키키 텐트를 치는 거니?
진짜 너 혹시 너 진짜 끙이 안녕? 밥 줄까? 밥? 군양이 밥보다 한테 뜯어서 미니님 입과 손이나 녹이세요. 군양아 밥 가져왔어. 군양아 밥 가져왔는데 빠라바라바바바 날 좋아한다고 빠라바라바바 오 안웃게 안웃게 아늑하다 이곳은 아늑하다 이곳은 아늑함의 끝이다 더럽게 춥네 자기 주문 중이야. 나 진짜 좋아. 장갑 여기 있다. 장갑 가져왔거든. 아 이제 장갑 끼고 하자. 다 했으니까. 이 정도면 119에서 블라이바가 같이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얼어 죽은 게 아닌지 같이 하러 오거든요. 나 괜찮아. 아늑하니 아늑함을 강요하는 중이에요. 뭔가 아늑하네. 펄럭이는 거 만 봐도 얼어지질 것 같은데 아늑하네. 엄청나지. 여기 사이로 바람이 다 나가. 괜찮아. 내가 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힘들면 웃는 습관이 있어서 남들이 안 힘든 줄 아는데 힘들거든요. 내가 좀 힘들면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미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구독 사세요. 구독 사세요. 조회수 사세요. 오늘 뉴스로 보는 거야? 김무 BJ 한겨울로 지 방송 중에 추워서 동태배다. 아 진짜 그렇게 별 수도 있어. 그러지 않도록 잘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냥요 얘네가 지금 다 키워가지고 얘네가 문제야 지금 다 키웠어요 얘네가 이게 원래 이거 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안 가졌어요 이걸 딱 할게 이 상태로 그냥 할게요 가운데를 맞추면 자면 탈 수도 있으니까 자면 그냥 간장 죽은 거야 아주 아 멋진 픽업트럭 캠핑이 완성되었습니다. 따라라라따 수평
나쁘지 않아요. 난 욕심쟁이니까 많이 거짓말이야. 아, 주작을 준비했던 게 지금 이게 아니어가지고 주작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 생각한 대로 주작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필수템이죠.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사놓고서 가까이 대볼까? 아, 불에는 냄새가 안 나나? 꺼졌는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야, 창문 열고 잘 거라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창문을 제가 열고 잘 거거든요. 안 죽으려고 창문을 제가 열고 잘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작동 알람이 계속 울리면 님 사망 위험 없음 께 안 울리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저. 소리를 한번. 저는 좀 보겠습니다. 아, 뜨거. 어, 따뜻해. 근데 진짜 따뜻해. 밑에다가 젖은 수건도 뒀어요. 바람 많이 불어서 이 연기가 많이 나와? 문이 닫힌 거야. 불이 밖으로 나오지.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 그럼 문이 열린 거야. 문 닫아주면은 이렇게 해도 따뜻하긴 한데 눈이 매워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오줌 뜨거워서 오줌 마려운데 여기 화장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날씨가 아무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 춥다고 뉴스까지 났어. 추운 날씨라 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 오늘이 동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밥 먹고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그런다고 동지를 먹는다고 해요. 워리어! 어? 뭐지? 어? 네, 여보세요? 띵동. 캠핑의 민족? 주문. 캠핑의 민족? 주문. 배달이요? 아니요, 배달 시킨 거 없는데? 누가 배달 시켰어요? 뭐야? AI야? 뭐야? 여기 배달 안 될 텐데? 여기 완전 깡시골인데? 완전 깡시골. 아! 주작 방송 많이 해주세요, 길. 우와, 나 팥죽 오늘 안 먹었는데. 진짜 센스쟁이. 누구야, 누구야. 어떤 팬이 주신 거야. 뜨거, 아, 뜨거. 맛있다. 이거 아까 시장에서 산 거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으로 온 거예요. 배달의 민족 주문.
나 팥죽에 소금 넣어 먹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